안녕하십니까. 자, 2024 유아임용 1차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울고 나오시고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울분과 눈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저는 계속해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시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적중시켜드리려고 묻어내를 썼습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정말 대학 교수진들과 협업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력풀들이 다 출제위원 인력풀들이 전부 대학 교수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진심으로 돌아가는 선생님들이 없게끔, 정말 선생님들의 젊음의 시간이 피눈물 흘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지선 교수는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선생님들께 경고하고, 정말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이제는 이지선 교수가 울리는 이 경종을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올해 2024 유아임용 1차 시험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문제들이 전부 다 서답식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단답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답식, 종합적 사고력,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누가 과거로 시험이 회귀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거를 진실인 줄 알고 듣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지선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목이 메어져 옵니다. 정말 목이 메어져 옵니다. 선생님들의 그 암흑과 같은 터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결코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합적 사고력, 서답식, 단답식은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진짜 2025 유아임용을 준비하시는 미래의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서답식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 누차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교육과정 A, 뭐 진짜 누리과정으로 가득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 여기 다 이유를 쓰는 거, 자, 이유를 쓰는 거, 자, 특징 쓰는 거, 자, 뭐 정서적 이유를 쓰는 거, 자, 1번 문제도 전부 다 이유 쓰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유를 써라, 뭐 설명해라, 전부 그런 거지 단답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올해 초에 목 놓아 외쳤던 쇼츠 영상 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 시험으로만 쳐갖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교사들만 뽑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암기 위주의 교사를 뽑는 게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한 사람들 교사로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막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이면 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동안 왜 유아임용 시험 쭉 보셨으면은 유아임용 시험이 언젠가부터 되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걸 보면서 교수들이 약 먹었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암기 위주 시험은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험을 암기 위주로 막 낼까요? 그거야말로 교수들이 약 먹은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내요. 단답식 시험으로만 쳐갖고 자, 선생님들, 이거를 제가 언제 영상에 올린 거냐면 여기 설명을 보면 나옵니다. 자, 이게 언제입니까? 제가 1월 17일에 2023년 1월 17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은
교육부에서 임용시험 명확한 지침을 밝힌 바와 같이 단답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목놓아 외치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 많이 계세요. 서답식으로. 그런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봅니다. 더 제가 목놓아 외쳐드렸어야 정말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올해 1차 시험을 한 분이라도 더 잘 보셨을 텐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선생님들. 자, 보시면 자, 제가 아까도 문제를 보여드렸지만 전부 이유 쓰는 거 이런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들 시험 문제 보시면 전부 이제는 서답식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지도해야 되는 요 아이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지도해야 되는 내용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고 다 이런 문제들이지 그냥 단답을 딱 쓰는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선 유아영에서 누차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도 시험은 이제 과거로 결코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아까 제가 유튜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처럼 이제 교육부 장관이 올해 1월부터 명확한 지침을 밝혔어요. 이주호 장관이.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임용시험 지침을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단답식으로 절대 시험은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올해 2024 유아임용 1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고 선생님들이 다 기겁을 하고 느끼셨어요. 아니 문제가 어떻게 1번부터 끝번까지 전부 서답식이냐. 선생님들이 울면서 나오신 분도 많습니다. 물론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쾌제를 부르셨어요. 네,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답식만 붙들고 공부하셔서 눈물 흘리고 나오신 선생님들의 그 아픔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은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답식 준비해야 되고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라야 시험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작년에 제가 목놓아 외쳤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반드시 서답식 종합적 사고력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외치는 경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코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서답식 문제를 반드시 2025 유아임용에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교사들만 뽑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암기 위주의 교사를 뽑는 게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한 사람들 교사로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막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이면 교사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동안 왜 유아임용 시험 쭉 보셨으면은 유아임용 시험이 언젠가부터 되게 바뀌지 않았나요? 그걸 보면서 교수들이 약 먹었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약을 먹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암기 위주 시험은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험을 암기 위주로 막 낼까요? 그거야말로 교수들이 약 먹은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내요. 단답식 시험으로만 쳐갖고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교사들만 뽑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결코 시험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단답식 암기 위주의 과거 기출만 준비하시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로 서답식 공부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책임지고 선생님들 직선 코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